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나올, 2024년도에 나올 신차 얘기를 일단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일단 국산차 위주로 갈게요. 현대기아차 위주긴 할 텐데 뭐 그렇다고 뭐 현대기아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신차가 거의 없었던 르노코리아, 여기서도 이제 신차가 나오고요. KG 모빌리티 그리고 쉐보레도 신차가 꽤 있습니다. 뭐 현대기아 외에도 이제 여러 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신차 경쟁이 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2024년 용의해 갑진년이죠. 갑진년에 나올 신차 현대자동차부터 일단 보면은요, 일단 아이오닉 7이 있습니다. 요게 상반기 정도 나올 예정인데 이거는 뭐 다들 보셨죠. 컨셉트카 7, 요게 거의 양산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외관은 뭐 비슷할지 몰라도 실내는 완전히 달라요. 실내에 막 소파가 컨셉트카처럼 들어가고 이 정도는 양산형에는 아직은 불가능하죠. 이 차의 포인트는 일단 외관에서 이제 공기저항 줄이는 게 포인트죠. 길이 5m가 넘는 커다란 SUV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 개수를 0.25까지 낮춰보려고 엄청나게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기아 EV9이 공기저항 개수가 0.28인 거를 감안하면은 공기저항에 어느 정도 공들이고 있는지 다 아시겠죠. 전기차에서 중요한 숫자가 뭐 파워가 몇 마력이냐, 토크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득 충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릴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물론 배터리 큰 거 넣고 뭐 이렇게 해도 멀리 가긴 하겠지만 배터리 큰 거 넣으면 무거워지고 비싸지잖아요. 요런 거 안 하고 좀 매끈하게 공기저항 개수 쭉쭉 줄여가지고 만들면은 쭉쭉 멀리 가고, 또 이게 주행 퀄리티, 주행감 이런 것들도 좋아지거든요. 요 컨셉트카 7 요 실루엣 이렇게 보세요. 이게 앞유리가 상당히 많이 누워 있잖아요. 거의 뭐 스포츠 세단 정도 요 정도로 누워 있고 지붕 라인이 뒤로 쫙 길게 쭉 뒤로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뒤는 싹둑 잘라놓고 꼬리를 길게 이렇게 뺄 거 아니면은 이렇게 싹둑 잘라놓는 게 공기저항에 유리합니다. 이 공기저항이 앞부분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뒤에서 엉키는 이 와류 막 이렇게 막 차를 못 살게 구는 소용돌이 같은 거, 요거를 피해가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피해가는 게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길게 빼서 와류가 아예 생기지 않게, 아니면은 뚝 잘라서 와류가 차 뒤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와류가 생기게, 요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뚝 자르는 방법, 요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뒤에 물방울처럼 빠지는 거는 스포츠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안에 실내 공간 넓지 않아도 되는 차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아이오닉 7처럼 이렇게 실내 공간 넓어야 되는 차들은 이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뚝 자르는 거예요. 여튼 아이오닉 7은 컨셉트카 7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양산형이다 보니까 컨셉트카보다는 조금 엉성해 보일 거예요. 일단 양산형 아이오닉 7은 요 주간 주행등이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유리창 단차도 이렇게 뭐 이 프레임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서 단차도 조금씩 있고, 그렇죠, 양산형이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커다란 7인승 SUV인데 공기저항에 많이 신경을 써서 주행 가는 거리를 500km 요거를 넘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된 건 없죠. EV9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인증이 454km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오닉 7 500km 넘기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아이오닉 7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공기저항 뭐 주행 가는 거리 이게 아니잖아요. EV9 봐봐. EV9이 차 괜찮아요. 차 좋아. 근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돼가지고 막 막판에 할인 판매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요 아이오닉 7이 좀 더 고급지고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고 그러면은 EV9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든다는 건데, 근데 EV9보다 비싸면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EV9도 비싸가지고서는 안 돼서 막 할인 판매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기아 차가 1억이 넘어간다라는 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하여튼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7 요거 가격표 잘 좀 해서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요 아이오닉 7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계약은 할 거예요. 예. 가격 잘 나오길 바랍니다. 띠리링, 띠리링. 아이오닉 7에 이어서 여름에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예정이긴 한데 이걸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살짝 박힌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예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앞부분이 그냥 이렇게 살짝 바뀌었는데 얼굴을 바꾸거나 이를 의도가 아니고 뭔가 좀 더 최적화하고 공기저항 개수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단점을 조금 커버하기 위한 요 정도의 부분 변경이고요. 뒤에 와이퍼는 들어가요. 뒤에 와이퍼 실내도 약
약간 바뀝니다. 요 가운데 센터 콘솔 요게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요게 특징이었는데 요게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 방식이 바뀌진 않아요. 안에 뭐 구성이나 형상 요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요 콘솔 박스 요거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여튼 아이오닉5가 디자인적으로는 국내외에서 뭐 반응 괜찮았잖아요. 최초의 우리나라 고유 모델 포니의 헤리티지를 잘 해서 일단 독일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포니 디자인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전기차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데 폭스바겐 니네 ID4 이런 거 뭐야? 너네는 골프라는 더 좋은 유산이 있으면서 왜 이거를 안 살리고 그렇게 이드저도 아닌 ID4 같은 전기차를 만들어내냐라는 얘기를 어떤 저널리스트들도 막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 정도로 아이오닉5의 그 디자인 반응은 좋았기 때문에 뭐 얼굴을 바꾼 거거나 디자인을 뭐 확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 변경이 아니고 기존의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의 부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게 공기 저항이 좁아지고 이렇게 배터리랑 전기 모터랑 뭐 컨트롤러 같은 것도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러면서 주행 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늘어나고 이런 얘기들 적힌 이런 거 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그러냐. 출처도 명확하지도 않은 거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런 거 보내주셔서. 현대자동차의 경차 캐스퍼도 전기차 버전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게 뭐 외관 변화가 확 바뀌는 건 없어요. 뭐 인상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전기차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뭐 이거 막아야지 뭐 요 정도 레이 EV에 들어갔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캐스퍼 전기차에도 들어갈 겁니다. V2L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고 그리고 보그 워너에서 공급받는 일체형 전기 모터랑 컨트롤러랑 뭐 이런 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도 레이 EV랑 뭐 이렇게 뭐 비슷비슷하겠죠. 근데 여기 조금 걱정되는 게 2024년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조금 타이트해져요. 상온 주행 가는 거리랑 요 저온 주행 가는 거리의 요 차이가 2023년도에 비해서 약간 5%씩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이하냐 뭐 400km 이하냐 500km 이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 퍼센테이지가 뭐 75% 뭐 70% 65% 이렇게 해서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요 캐스퍼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이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는 80% 수준까지 요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요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레이 EV의 주행 가는 거리를 상온 저온 이렇게 비교하면은 상온에서는 210km 그리고 저온에서는 167km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퍼센테이지가 79% 나오거든요. 네, 요게 2023년 기준으로는 75%를 넘으면은 만족하는 거였는데 2024년도부터는 80%를 넘어야 돼요. 네, 근데 레이 EV는 이미 이제 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전기차 보조금 받는 거에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가는 캐스퍼 전기차, 캐스퍼 EV 요거는 79% 그대로 가면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80%를 넘겨서 나와야 되는데 뭐 1, 2%만 조금 올리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뭐 현대기아가 그 정도는 하겠죠. 미디어 오토 올해 하반기 아주 센 신차 나오는데 여기 팰리세이드 완전 신형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요것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하여튼 아이오닉 7을 살지 팰리세이드 신형을 살지 또 둘 중에 하나는 살 것 같아요. 네, 요 팰리세이드가 2018년도에 나온 차니까 이제 뭐 바뀔 때가 되긴 했죠. 지금 팔고 있는 팰리세이드는 재작년 2022년 5월 정도에 나온 부분 변경 모델을 지금도 팔고 있는 거잖아요. 2년 반 정도 팔고 이제 2023년도 올해 하반기에 신모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지금 팰리세이드보다 한 단계 더 고급화된 SUV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일반 브랜드이긴 한데 이게 그냥 뭐 가성비로 타는 차가 아니라 일반 브랜드 중에서도 좀 고급화된 브랜드로 이렇게 도약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특히나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의 기함급 모델이기 때문에 그랜저보다도 더 고급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거의 뭐 제네시스 수준으로 거의 럭셔리 브랜드 수준으로 팰리세이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고급지게 가고 뭐 마물이나 뭐 실내 소재나 이런 것도 완전히 고급화되게 가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게 완전히 새로 만든 파워트레인이에요. 2.5L 터보 하이브리드가 신형 팰리세이드의 최초로 들어갑니다. 요 2.5L 하이브리드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만들었었던 하이브리드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토요타에서 쓰고 있는 직병렬 혼합 하이브리드 방식,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요 하이브리드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효율과 퍼를 모두 잡아낼 수 있다. 미국 시장을 위해서 개발 중이다라는 거를 예전에 남행연구소 본부장 되신 요 김용화 부사장한테 제가 이렇게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준 적 있죠? 예, 요게 거의 뭐 300마력 막 이렇게 된대요. 요게 신형
스테리스에 대해 처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니발에도 이게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북미 지역의 8차들에요. 이제 고성능 하이브리드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해서 이제 팔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 외에도 현대자동차에서는 뭐 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 좀 작은 전기차죠. 듀얼 모터가 되면은 사륜구동인데 싱글 모터일 때는 전륜구동이 되는 좀 준중형급 이하의 좀 작은 전기차,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 중이긴 한데 이게 2024년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공개만 하고 2025년에 출시할 요를 예정인 것 같긴 한데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는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요. 기아는 올해 신차가 현대보다 기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3월, 4월 요 정도에 EV6 부분 변경 모델이 요렇게 나올 예정인데 요거 어떠세요? 유튜브 채널 유용맘모스, 예, 여기서 그린 건데 요 예상도가 거의 비슷해요. 저는 EV6 GT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뭐 저도 불만이 없고 다른 분들도 거의 EV6에 대한 디자인 불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낯선 얼굴로, 이게 삼각형 들어간 이 얼굴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요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자동차 디자인에서 요 삼각형은 잘 쓰면 대박, 못 쓰면 쪽박이에요. 요 삼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강한 도형이기 때문에 차를 아주 강렬하게 보이게 해줄 수는 있지만 너무도 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EV6 부분 변경 모델에 이 삼각형 주간주행 등 들어가고 요게 좀 너무 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다르게 바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튼 지금 뭐 걱정하는 건 좀 이러고 실차 나와보면 어떨지 모르죠. 하여튼 요 예상도보다는 조금 다르긴 해요. 유용맘모스 이분이 아주 잘 그리는 분이긴 한데 미처 표현하지 못한 볼륨감 같은 게 조금 더 있어요. 어디가 조금 더 오목해지고 어디가 조금 더 볼록해지고 하면서 앞에 인상이 요 예상도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실차도 요 삼각형 요거는 좀 세긴 하더라고. 여튼 EV6 부분 변경 모델 요거 조금 걱정이 되는데, 또 요거 이어서 EV3 또 나와요. EV3 요거는 작년에 제가 기아 EV데이 여기서 이렇게 했었던 그 컨셉트 모델 있잖아요. EV3 컨셉트카 요거랑 거의 똑같이 양산 모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내는 또 많이 바뀌죠. 근데 외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막 휠만 좀 작아지고 문짝에 이렇게 프레임에 단차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뭐 요 정도, 요 정도 외에는 최대한 컨셉트카랑 비슷하게 양산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 이제 EV4, 세단형 전기차, 요것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이제 공개만 하고 실제 판매는 2025년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판매도 2024년 올해부터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반기에 EV4 요 전기차 세단 요것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EV3나 EV4 모두 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예요. EV6랑 아이오닉5랑 같은 EGMP 플랫폼인데 EGMP 플랫폼의 전륜구동 버전이에요. 싱글 모터로 선택하면은 앞에만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듀얼 모터 하면은 이제 사륜구동 되는 거고요. 그래서 EV3나 EV4 모두 충전구가 앞바퀴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뭐 요 EV3랑 EV4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이게 얘기를 더 하지 못하는, 좀 비치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이걸 뭐 귀찮아서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사람 아닌 거는 잘 알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준중형 세단 기아 K3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단 K4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것도 유용맘모스에서 예상도를 아주 근사하게 그렸죠. 이거 멋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이거 예상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짜 멋있어요. 이 차가 위장 막 씌워가지고 요즘에 자유로에 많이 보이거든요. 딱 보면은 뒤에 미등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거의 뭐 K8인가 막 할 정도로 일단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일단 올해 나오는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나오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도 만드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게 올해 출시가 돼서 미국의 준중형 세그먼트는 이게 그냥 다 휩쓸지 않을까. 지금도 현대 아반떼가 미국의 준중형급 세단 시장에서는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디자인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뭐 경쟁 모델에 비해서 괜찮기 때문에 아반떼가 꽤 많이 팔리는데, 기아 K4 나오면은 또 K4가 또 완전히 준중형급 시장은 미국에서 그냥 딱 이렇게 타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요거 외에 픽업 트럭 타스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요 타스만이라는 이름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이것도 미국에서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요것도 우리나라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외에 우리나라에는 PBV, 새로운 상용차 컨셉, 퍼퍼스 빌트 비클, 요 목적 기반 전기차, 요게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일단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됩니다. 요게 며칠 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2024 CES 쇼에서 요거 컨셉 모델인지 쇼칸지가 하여튼 공개될 예정이니까 요거는 며칠 후에 공개되면은 요 기아의 새로운 PBV CES 소식으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예, 요거 외에 이제 기아 K8 요거 부분 변경 모델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호불호가 갈렸던 앞모습 요게 좀 많이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팔고 있는 K8은 그릴이 있는 듯 없는 듯 요렇게 있었잖아요. 예, 범퍼에서 그냥 바로 연결된 예, 요런 거였는데 신형 K8은 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요 겉에 테두리 윤곽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포티지 부분 변경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예, 투싼이 부분 변경 모델이 2023년도에 나왔죠. 스포티지도 당연히 나와야죠. 2024년도 올해 상반기에 스포티지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거예요. 앞모습 위주로 바뀌는 전형적인 부분 변경 모델이고 뒷모습은 범퍼 정도만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투싼은 실내도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스포티지는 실내가 확 바뀌진 않아요. 원래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연결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확 바꾸지 않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 두께가 조금 얇아지면서 조금 슬림해지면서 뭐 요 정도 얘기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빌트인 캠 2라든가 뭐 디지털 키 2라든가 뭐 CCS 소프트웨어 들어간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 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자식 뭐 주행안전장치 요런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고 뭐 그러면서 투싼 신형에 못지않은 상품성으로 요 기아 스포티지도 재무장돼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오토 예, KGM, KG 모빌리티. 요 순수 국내 회사죠. 마인드라 지분은 이제 거의 다 빠졌어요. 예. 여튼 KGM은 며칠 전에도 제가 토레스 쿠페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 토레스 쿠페 올해 6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500. 예, 500이 아니고 500. 예, 요 전기 픽업 트럭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 요 500은 코드명이고요. 이름은 뭐 토레스랑 비슷하게 뭐 이렇게 갈 것 같고 생긴 것도 토레스랑 비슷하게 가요. 토레스 EVX 기반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예, 단순히 토레스를 늘려서 짐칸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사이즈 자체가 토레스보다 워낙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거의 신차 개발 수준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륜구동 기반으로 만들지 않고 후륜구동 기반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뒤에 짐 싣고 막 이러는 용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후륜구동 기반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예,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막 엇갈려 들려가지고 나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직 KGM에서 정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하긴 정했을 거예요. 올해 출시될 예정이면 다 정해놓고 지금 막 주행시험하고 막 이럴 때인데 하여튼 요 토레스 픽업트럭 전기 픽업트럭 요거 생긴 거는 작년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보여줬었던 컨셉트카 요게 반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걸 거의 바꾸지 않고 뭐 양산화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르노코리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이렇다 할 신차 이런 거 없이 그냥 버텨왔잖아요. 우리는 신차는 없지만 오로라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어. 이 하이브리드 중형 SUV 요거 끝내주게 잘 만들 거야. 좀 기다려줘. 요렇게 얘기했었던 요차 드디어 올해 나옵니다. 올해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아니고 저기 부산 모빌리티 쇼가 열리는 해죠. 르노코리아의 본진이 부산이잖아. 예, 사업자 등록증에도 주소가 부산으로 돼 있어요. 예, 르노코리아가 부산의 대표 기업답게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요 새로운 SUV를 딱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개하고 나서 바로 시판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쇼카로 먼저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를 하고 실제 판매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 소렌토 크기의 하이브리드 SUV 요거면은 요즘 가장 잘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거 잘 만들기만 하면 판매량은 그 문제없이 갈 수 있단 말이야. 르노코리아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잘 했겠죠. 예, 그리고 중국 지리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예, 새롭게 또 만든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골격은 볼보에서 썼던 골격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드는 거고 하여튼 조합이 꽤 괜찮죠. 하여튼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쉐보레가 올해 어떤 신차를 내놓을지는 아직도 뭔가 명확한 건 없어요. 일단 국내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 트렉스 크로스오버나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냥 지금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거나 혹은 뭐 중국 쉐보레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모델도 있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는 있는데 예, 요 중국산 쉐보레 요거 일단 귀가 좀 솔깃해지죠. 요게 완전히 새로운 차는 아니고요. 재작년이죠. 2022년도 9월에 제가 디트로이트 모터쇼 가서 이코노스 전기차 컨셉트카 요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거
거의 똑같이 양산형 모델이 중국에서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요게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요게 크기 괜찮아요. 크기 길이가 거의 4.8m, 거의 소렌토 크기의 전기차인데 요 이코녹스 EV가 중국에서는 상하이에서 만들고요. 또 미국에 파는 거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멕시코에서 만들어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온다면은 멕시코산이 들어오거나 중국산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FTA가 체결이 돼 있는 나라가 아니죠. 다 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가 붙을 거면 멀리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코녹스 전기차 요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중국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고 요거 외에 이코녹스 내연기관 모델 뭐 하이브리드 모델도 뭐 더해질 거라 그러는데 또 요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이것도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것도 한국 GM에 물어보면은 그냥 아직은 정해진 건 없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런 뻔한 답변만 지금 해주고 있어. 콜로라도 픽업트럭 요거 작년에 신형 모델 요거 들어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작년에 계속 물어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지금까지 하고 아직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트래버스 신형도 나왔잖아요. 미국에는 공개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국에 언제 들어올 거냐 이거 물어보면은 이것도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다. 대부분 다 뻔한 답변만 해주면서 캐딜락 리릭 요거는 올해 2024년도에 확실히 한국에 팔기 시작할 거라는 요 얘기 외에는 뭐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요 한국 GM이 지금 아주 경영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으면서 뭔가 신차 출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딱 픽스가 되지 않는 요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한국 GM이 철수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요 한국 GM 연구소 여기서 뭐 희망퇴직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 한국 GM 연구소에서 또 70명 또 신규 채용을 또 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하여튼 요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들려드리는 것보다 요거는 좀 얘기가 기니까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지금. 여튼 2024년에 나올 신차들 국산차만 이렇게 좀 훑어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여튼 올해 2024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도 가득하시고 좋은 일도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세 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배로 세 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